모바일 알람 보내기. K. 그 유명한 대구 막창 먹는데 양 실화야? 양 실화야? 좋아. 해명해라. K. 모모님 별풍선 1429개 막저 또저 다 줘. 저예요? 물티슈로라도 손 닦고 먹어주면 안 돼.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밥 좀 먹을게요. 아니, 아까 썸네일을 보니까 그 철구가 연봉을 소개팅 해주는 거 오늘 알고 있었는데 슉이 있더만. 철구 미쳤나 이씨, 감이었나 이씨. 아니 뭘 해명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저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저 방송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비글즈가 아니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밥 좀 먹고 해줘요. 그 저는 진짜 비글즈가 아니라니까요. 슉이 왜지 싸웠다. 근데 예전부터 그 두 분은 사이 안 좋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진짜 장난치지 말고 해명해라. 아니 저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해명을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척 좀 하지 마라. 아니 전 진짜 몰라요. 형 연보성 다시 보기 끝부분만 보내주고 끝내. 왜? 뭐였는데? 해야 해명한데 얼른 가봐. 잠깐만요. 나도 존나 궁금하긴 하네. 오성이 방송? 야, 보성이 방송국 터졌는데요? 오, 됐다. 왜요? 뭔데요? 야, 보성이 방송국 터졌다! 연보성, 슉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야, 190인데? 어. 야, 술 먹방은 좀. 예. 마지막만 보라고? 없잖아. 생각나, 할 말 많았는데. 둘이 지금 하고 있잖아. 아, 그렇지. 어, 언제? 어, 아, 진짜로. 아, 슈기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좋아. 아니, 나타나고 끝났어. 오늘 술 먹방 키고 나오고. 아, 슈기야. 솔직히 말해. 너네 지금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뭐 다시. 아, 딱 말했지. 아, 지금, 어. 얜 있어. 어? 얜 있어? 아, 아! 넌? 반반. 자! 야! 지금 끝내는 거 맞아! 맞아.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욕먹을게요. 자, 제가 방금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 내일 해설은 우리 같이. 어, 제가 내일 ASL 있거든요. 해설은 제가 용보성 집에 갑니다. 용보성 방송으로 할 거니까. 아이, 정님 걸로 해. 내일. 아, 내, 야,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너희 집에 갈 때는 너 방송으로 하고, 네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우리 집으로 하는 거야. 내일 ASL 봐요.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용보성한테 켜가지고, 일단 어떻게 된다 말해드릴게요. 네, 내일 부산, SRT 타고 부산 가야 돼서. 방송 전에 지혜랑 한번 통화하자. 봉으로 끝내자, 자, 지혜. 그렇지. 예. 봉으로 끝내. 우리 이제 이거. 욕하세요, 저 욕하세요. 저 욕하세요. 저 욕하세요. 어! 야, 유튜브 위너끼리 만난 거야. 자. 지혜씨 억지로 봉했네. 별로 포옹하고 싶지 않았어. 억지로 포옹했네. 억지로 포옹했어.
이거는 진짜 화해의 표정이 아니야. 근데 저런 표정도 예쁘냐? 나도. 조용하세요. 오케이, 굿. 아, 아! 자. 어? 아, 이 새끼 진짜. 미쳤나 봐. 자, 여러분들.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연보성 슈기 재결합 반반. 보성아 요즘 폼 많이 올랐잖아. 이게 왜 또 이씨. 왜 또 이씨발 지옥행 열차 탈라 그러냐고 이씨. 아니 보성이도 진짜 느꼈을까? 우결은 진짜 아니야 아프리카에. 하여튼 뭐 저는 해명 다 했습니다. 지혜님의 표정과 그리고 보성이가 이번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 진짜 보성이 진짜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거든요. 나 얼마 전에 보성이 정지당한 날도 저 쉬고 사실은 보성이랑 밥 먹었어요. 보성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영호랑 봉준이랑 밥 먹 봉준이도 때마침 서울에 있어가지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하여튼 보성이 요즘 너무 방송 잘하고 있고 너무 이렇게 폼 많이 올라가서 보기 좋은 것 같고 근데 슈기는 좀 그러니까 슈기랑도 제가 얼마 전에 게임도 하고 친한데 좋아하는 동생인데 다시 보성이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슈기도 당연한 거고 슈기도 망가지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아니 슈기 안 싫어요. 나 슈기랑 얼마 전에도 게임했다니까. 어. 근데 아프리카 그냥 우결을 하면 안 돼요. 야 우결했던 사람 중에 좋게 끝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저도 진짜 우결을 해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세야 은혜? 내가 어제 그거 얘기했잖아. 은혜님 방송에 한두 달 뒤에 그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방송 잘하고 있잖아요. 그 너나 나도 너 망가지는 거 싫어. 배그 적당히 해. 채팅창에 세읍. 하여튼 아프리카 우결은 안 돼. 아프리카 우결은 안 돼. 아프리카 우결은 진짜 안 돼. 한 명이 탑 플랫폼 BJ이거나 아니면 TM님 루티슈로 손 닦고 먹으래요. BJ 아니거나 예. 아 저 형이 손 씻었어요. 예. 로이즈 이설이요? 이설 아직까지 존나 고통받는데 이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야 그러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우결 두 번 한 게 여자 중에는 도어 한 명밖에 없네? 이 쌍년이. 하여튼 우결은 진짜 아니야. 뭐라고? 모모님 천사 투구에 터졌다고? 아 모모나 천사 투구에 감사합니다. 매니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뭘 또 구질구질이야. 도화 세 번이라고? 도화 두 번 아니에요? 저랑 연보 아니야? 아 그 뭐야 그 턱형님이랑 안소진님은 진짜 실제로 그 사귀는 분이잖아요. 턱소진 결혼식 가냐 케이야? 뭐 천초장 오면 가겠죠. 근데 막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라가지고 아 홍구 인정 그래 거긴 진결이지. 이거는 열무비빔밥이에요 시청자분들. 열무비빔밥에
그리고 대구 막창 3인분인데 이거 3만원에치인데 양파가 더 맞거든요. 그리고 잔치국수 이렇게 해서 총 43,000원 결제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는 안녕. 된장찌개 먹어볼까? 야 된장찌개 식초 맛이 왜 이렇게 많이 나? 6월이 안녕하세요. 된장찌개 별로다. 된장찌개 별로고. 야 막 대구 막창만 이 막창 소스로 주는 거 맞죠? 어. 찍어가. 자 아. 맛은 있네. 아니라고 원래 막창에 다 있어요 이거. 진짜 43,000원이면 직접 가서 존나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 맞죠? 나 울산도 준다고?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진짜 막창이 먹고 싶어가지고 기훈이한테 막창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대구 막창 아니면 안 먹는데 이제 대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서 과메기 먹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대구 막창 아니면 절대 안 먹는데. 그리고 막창 소스 끼워가지고 오야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인데 특이하게 김치도 여기 들어가 있네. 한 입을. 맛있네. 맛은 있어요. 맛없는 거 열심히 먹는다. 아, 진짜 맛있는데 맛은 있어요. 케이 이 새끼도 진짜 방송 천재 같긴 해. 재밌어. 제가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존나 많이 호감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프리카에서 비호감 이미지가 있거든요. 조용하세요. 안티가 많아서. 예.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호감 이미지였다. 그럼 나 방송 더 잘할 수 있어. 뭐 할 거냐? 저 씨발 이거 띄워놓고 밥 먹을 거예요. 이 가식적인 표정에 이 표정 화해 표정 전 진짜 이거 띄워놓고 밥 먹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그로 끌면 욕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 안 해! 막창 3개를 깻잎에 싸서 그 다음 여기에 그것도 왔거든요. 쌈 싸먹을 수 있는 거. 기다려보세요. 여기 부추 넣고 그리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쌈장 진짜 양 오지게 적다. 그러니까 쌈장 조금 넣고 이야. 야 맛은 진짜 있다. 나중에 여기 직접 오프라인으로 한번 같이 먹어봐야 되겠다. 케이 고추 3cm냐고요? 미터 미터. 야 근데 나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아까 이상형 K 부검해달라고 했어 형아. 알고 있다. 밥 먹고 해줄게. 야
내년 되면 BJ분들이 대거 군대를 가요. 야 그럼 아프리카 망하면 어떡하냐?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년 되면 군대 가는 사람들 일단 스타 BJ들 거의 대부분 가고 유명하신 분 영호 빼고 대부분 가고 철구도 가고 보성이도 가고 뭐 게임 BJ들 중에는 가실 분들 너무너무 많고 러너님도 가고 너는 100으로 맨날 가잖아. 어떻게 해요 진짜. 아프리카 망하면 어떡해. 야 이번엔 무쌈도 넣어서 먹을게. 그 다음 마늘 쌈장에 찍어가지고 자 팩트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아프리카 걱정이라고. 근데 철구의 자리는 솔직히 아무도 못 채우고 다른 BJ분들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될 텐데 채팅 중에 건빵분 이유와 중에 최군도 가고 우리 진영이거든 이씨 말새끼야 하지마. 매니저분들 철구 만약 군대 가면 매니저분들 이 방송이 조금 더 잘 되겠지. 근데 철구처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뭐 철구 군대 가면 감스트 보성이 남순이 봉준이 방송의 시청자가 조금 올라가겠지. 근데 철구는 철구만 색깔이 있어서 다 안 나눠져. 세아가 너 의스테나래. 아유 씨발 새끼. 의체했어요. 밥 먹는데 건드리지 마라. 그들이 온다고? 세아가 좌표 찍었어요. 해명하라고? 해명 다 했다고! 아니 박대세 이 병신같은 새끼인데 어떻게 해명을 해도 이렇게 또 해명을 하라고 오냐. 얼마나 해명을 못하며. 또 해달라고요? 저도 사실 아까 전에 해명했거든요. 맨 처음에 좀 소수의 분들이 와가지고 네. 소수의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시 보기 보면서 해명했거든요. 네. 일단 저의 해명은 뭐냐면 외지레님 억지로 화했네. 별로 그닥 화해하고 싶지 않았어. 이건 누가 봐도 화해의 웃음이 아니거든요. 외지레님 억지로 화해했네. 아직 슈기랑 껄끄름하네. 그리고 연보가 둘이서 가망이 있냐 없냐라는 말에 슈기의 반반 발언. 가서 씨발 치킨 반반 먹방이나 해. 보성아 우결은 안 된다. 경험했잖아. 우결은 안 돼.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쭉 밀고 나가자.
뭐 스타에서 클랜도 만들었더만 보성아 어 진짜 슈기 그냥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사주고 보내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밥 먹어야 되거든요. 좌표 찍어달라고요. 아, 안 찍을 거야. 니들 또 좌표 찍고 나서 한 3분 뒤에 들어와가지고 니가 좋아 그럴 거잖아. 태희야 니가 좋아 하지마 이씨. 좌표 찍으라고요? 좌표 그 남순이 가요. 남순이. 예. 좌표 남순이 가세요. 남순이 남순이를 웃겨라. 이딴 개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남순이 가세요. 남순이가 또 해면 기가 막힌다고. 예. 남순이 방송 가서 해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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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시겠죠? 남순이 방송 가세요. 아. 근데 남캠 트리오. 내가 제일 족밥이네. 에이, 시청자 여러분들 저 앞에 남순이 또 그런 거 좋아한다고. 가서 해명해 달라 그러면 남순이 좋아할 거예요. 네, 아시겠죠? 나 이제 밥 먹어야 돼. 오랜만에 막창 먹어 신났다고. 아, 남순이 노잼이야. 그러지 마세요. 남순이 방송 하지. 남순이 방송. 그냥 방송 시청자 더 이상 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런 마인드가 좀 시청자 적은 역캠방에서 나오는 마인드인데 저 새끼는 처음 보는 새끼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나를 견제하는 BJ의 팬이지. 시발놈이 방송 온데이 투데이 하나. 방송 온데이 투데이 하나. 이씨. 여기 아니야? 어 아니야 늦었어. 나는 해명 다 했어. 아니 나는 해명 했다니까요. 내가 남순이 잡혀 찍었어. 남순이 방송 가요. 남순이 좋아한다. 그래 남순이 방송 가라고. 남순이 좀 약간 시청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남순이 좋아 죽는 중이라고? 잠깐 볼까? 남순 제가 해명해 볼게요. 씻고 걸게요. 그까이 거 씻고 걸게요.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방금 전 새야 제목 아니냐? 이거 방금 전에 이거 새야 제목 아니냐? 새야 제목 아니냐? 나는 이렇게 해명해 볼게. 이렇게 어그로 안 끌어. 못 끌어. 욕처 먹어서. 욕처 먹어서. 왜냐 그리고 나는 아직 뭐 철구랑이나 방송을 제대로 합방을 한 적이 없잖아. 욕을 왜 이렇게 먹냐 너는. 몰라? 아프리카 89라인 개꿀잼. 옛날엔 아프리카 87라인이 다 먹고 있었거든요. 효군형, 범프형, 뭐 기타 등등해서 87라인이 존나 먹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89가 대세지.
야, 이 스바라마 왜 새해한테 밀리냐 시청자. 아이, 시청자 뭐 많으면 뭐가 좋은데. 코트 형. 그 다음은 9일이네. 9일에는 별로 인재가 없을걸? 몰라. K야, 너는 철구랑 합방 안 하는 게 욕먹는 게 싫어서, 유이 늘어서, 방송 커지는 게 싫어서야? 자신이 없다. 내가 뭐 보송이처럼 입담이 좋고 세아처럼 입담이 좋으면 철구랑 합방을 하겠지. 근데 내가 방송에서 잘하는 게 철구랑 합병했을 때 어울리는 게 아니야. 얘는 이 이상 더 열심히 못하거든. 인정. 얘는 시청자 적어도 별풍 1등이라 신경 안 써요. 3, 2, 1, 도잉! 아! 더 없나? 이걸로는 1등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없나? 게이는 여자 시청자를 잘 후리고, 철구는 자극적으로 꼬추를 홀리지.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내 방송에 여자가 에디와포비님 별풍선 129개 막죠 또저 다죠. 에디와포비님 진짜 오랜만이다. 에디와포비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자가 어디 보여요. 여자가 20% 저 해명했냐고요. 예, 했는데요. 이 방 해명 왔냐고? 응 왔어. 그래서 해명 다 하고 다 돌려보냈어. 시청자 만나서 시끄러워지는 거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먹방이고 자시고 존나 재밌게 이렇게 해명을 했을 텐데, 근데 내일부터 제가 또 캠방을 못하는데 또 방송 시끄러워져가지고 소통 안 하면 제 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철구 합방을 들이닥쳐서 새로운 케미가 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철구 방에서 민심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몰라, 뭐 철구 군대 가기 전에 한번 하던가. 나는 그냥 철구가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떡숭이님 넣어두세요. 네. 떡숭이님 넣어두세요. 네. 나는 자, 철구가 8구 라인 싹 따먹어서 방송 한번 냈으면 좋겠다. 뭐 보이는 라디오 8구부터 시작해서 게임 방송 8구까지. 먹방에는 또 엠브루님도 있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왜 좀 간지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원피스에서 해군 내장이 밑에 있는 부하들 부르는 것처럼. 철구, K, 세야, 남순, 택신, 제동 등등등.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다, 그죠? 그럼 K 쭈구리 아니냐? 인정해. 함스도 8구. 왜냐면 빠른이거든요. 빠른 90이라 가지고. 뭐 우리랑 친구니까. 왜 나는 꼭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너 또 말 안 하고 있을 거잖아 이씨. 말할게, 말할게.
옛날에 제가 철구랑 어쩌다가 그 용노형 집들이에서 방송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진짜 아가리 존나 다물고 저 그때 시청률 많았거든요. 그때 키는 뭐 2-3천명 됐었는데 왜냐면 거품이었어 그때는. 어어 한잔 할래? 어. 그때 왜 얘기 안 했냐고? 알잖아 왜 얘기 안 한지. 그때 한참 막 거기 자리에 지코 형도 있었거든? 지코 형이 좀 약간 남순이를 까는 듯한 농담을 많이 했을 때야.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거기가 나는 그때 한참 남순이랑 방송을 많이 할 때라서 적진 느낌이었지. 진짜 적이라는 게 아니고 느낌상. 그래가지고 지코 형이 또 남순이에 관한 농담하길래 아 형님 그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죠. 그랬었지. 그때 그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죠 그랬다가 욕 오지게 처먹었어요. 존나 아가리 다물고 있다가 그 한마디 했는데 왜냐면 내가 남순이랑 계속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웃을 순 없잖아. 용리형 집질이 기억나. 그래 남순이 해명 보다가 토 나와서 왔다. 왜요? 걔 또 어버버거리고 있어요? 어! 반반! 반반 했네! 어? 반반 했네! 나는 네가 좋아. 감사합니다, 햇님. 세이님 중간에 오랫동안 방송 쉰 적 있나요? 나 제일 길게 쉰 게 한 한 달 정도? 해명 드럽게 못하고 재미도 없음. 뭐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남순 개못해.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또 까는 거 같으니까. 근데 현우야 남순아 미안한데 방금 전에 즐겨찾기 목록 봤을 때 만 명 보고 있었는데 4천 명 어디 갔냐? 난감하네 난감하네. 아니 형들 제가 거기서 제가 뭘 더 해명해 드릴까요? 에? 아니 형들 잠깐만요 타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해명하는 거 보고 갔다 오신 형님들이잖아. 네가 연보랑 친하잖아. 아니 남순이가 서윤이 가라 그랬다는데 왜 나한테 온대 이씨. 나는 찍기 없는데 이씨. 세아가 너한테 가래. 아 그래요? 아 남순이가 보낸 게 아니고 세아가 보낸 거야? 지금부터 해명해라는 K가 좋아. 안 먹을 거니까 지랄하지 마세요.
네가 뭐 큰 거 알고 있다던데 세아가. 내가 큰 거 알고 있다고? 뭐지? 나 보성이랑 룸빵 간 적 없는데? 나 보성이랑 여자랑 같이 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좌표요? 좌표는! 야, 근데 좌표도 찍었을 때 재밌는데 찍는 게 나은데 지금 좌표 찍을 데가 없다, 형들. 진짜 레알, 리얼. 좌표도 찍었을 때 재밌는 방이 있어야 되는데 뭐 철구랑 연보랑 엮여가지고 재밌는 방이 있어야 되는데 형도 근데 서현이 방에 2,000명 있는데? 아 사슴님 안돼 서현님 방에 2,000명 있다니까? 진짜 지금 열로 다 모인 것 같아. 세아도 시청자 빠졌고 그 남순이도 시청자 빠졌으니까 열로 다 모인 것 같아요. 서현방 가서 합쳐서 형들이 정해서 다른 방 가세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한 내가 봤을 때 한 200명 정도는 도화방에 가 있거든. 이 와중에 한 또 200명 정도는 노화방에 가 있는데 뭐 우결충들은 거기로 가보든가. 이슬이 좌표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슬이나 아니면 그 서윤이가 좋아요. 왜냐면 외지레의 측근이잖아. 외지레의 최측근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 방 들어가가지고 해명해라! 해명해라! 끝나시 진짜 얇은 거 해명해라! 해명해라! 아시겠죠? 매니저 시청자 몇 명 늘었는지 체크해봐라. 아니 뭐 다 꿈나라로 간 거 같구만. 뭔 자꾸 해명을 하래. 시청자 똑같습니다. 아니 형들! 또 50명 왔어? 자 3,000명 되면 슈기한테 전화할게요. 슈기가 제일 만만하단 말이야. 그냥 해산해. 철구 좀 이따 뭐 새벽에 또 배그 방송 키겠지. 데려오자 데려오자. 알겠습니다 형님들, 데려오세요. 자 시청자 3,000명 되면 슈기한테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전화한다. 여보세요. 야! 어? 미쳤나니? 어? 방송 중이야? 그래! 방송 중이다! 야! 하나만 묻자! 방송 중이야.
X됐대 씨발 난 모른다. 아 근데 슉이 100% 나 방송 중인 거 알고 있었어.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보성이 상남자네. 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해. 이거 때문에 내일 보성이 방송에 더 어그로가 끌리지 않을까, 어찌됐든 보성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우리 보성이. 보성아 니 군대 가도 형이 아프리카 지키고 있을게. 보성아!